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이 어떤 종류가 들어왔고 현재 어떻게 접종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2021년 5월 기준 현재 도입된 백신들은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제일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는 현재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얀센 백신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서 얀센의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 6월 10일인데요. 이날 내가 접종을 해요. 6월 10일에 내가 접종을 하고, 그래서 6월 10일 밤에는 방송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모더나도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노바백스는 현재 이제 도입하고 있어요. 아직 들어오고 있고, 이제 스푸트니크 5 이거는 러시아에서 만드는 백신인데, 이거는 이제 들어올 거라 그래요. 현재 이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 접종 비용은 무료예요. 왜냐하면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 부담을 해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무료로 그냥 그 병원 가서 예약한 사람 신분증만 갖고 와서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돈안 내고 오면 돼. 그래서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분량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모더나 이제 5천만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얀센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수입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들어오는 백신도 있어요. 뭐 이런 백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21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낸것 중에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정부가 백신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들어오는 이제 백신들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군사동맹 관계이다 보니까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미국이 지원을 하겠대. 그래서 현재 이제 6월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얀센의 경우는요, 30대 예비역 및 민방위 대원들에게 접종이 실시가 될 거예요.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얀센이 들어올 거야.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임상 2상까지 통과한 게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3상은 아직 통과를 못한 게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을 실험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없대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각종 그런 임상 시험 이런 게 특히 백신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못 하는 거래요.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으로는 못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현재 임상 3종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들 중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백신들은 선구매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리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들은 전부 다 산대요. 여유분으로 사가지고 개발 비용을 선구매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임상 3상 실험 비용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 백신이 언제 그 개발이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 세계에서 유명한 제약사들이 그 개발 이후에 몇 개월 만에 3상까지 끝내고 들어오는 게 사실 그게 되게 빠르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신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국비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백신들이랑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백신들을 접종을 해가지고 일단은 급한 상황을 수습을 해.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원받은 백신으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까지는 아마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접종이 필요할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충을 해가지고 그 내국민 접종이나 아니면 이제 상비용 및 수출에 활용할 예정. 그래서 일단은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은 같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을 하게끔 돼 있고요. 3차 접종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마 다른 종류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는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국산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임상 3상에 돌입하는 국산 백신들은 정부가 우선 구매 형태로 이 임상 3상의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른 나라로부터 백신 지원받아서 맞더라도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현대 전쟁은요, 이제 앞으로 21세기의 전쟁은 화학전, 생물학전이에요. 그 화학전이라든지 생물학전이라든지 그런 그 감염을 시켜서 전쟁을 그 이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가 2010년에 전역했는데요. 그 2010년부터 이제 우리가 대대였는데 우리 대대에요 화학병이 들어왔어요. 그 화학병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국방사업과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 생물학전에 대한 그런 대응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화학전, 생물학전에 대한 대비. 사실 그래서 화생방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도 화생방 교육하죠. 방독면. 그래서 이제 약간 백신의 개발은요, 국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과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의식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갖고 있는 게 국력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백신이 항체가 얼마나 유지될지가 알수 없고 나중에 백신 접종이 추가로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접종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백신 개발은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백신을 1년 만에 못 만드느냐 하고 이거를 매일경제가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본 결과, 아, 지금 방에 벌레가 들어오네요. 한 마리 잡았고. 그래서 매일경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일단 첫째, 미국이나 유럽 등 그런 각종 의료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적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원 비용이 한 번에 몇 년치가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쪼개서 지급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백신 같은 경우도 그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가야지 선구매해가지고 임상 비용을 주겠다. 조건부가 붙잖아요. 지원 비용 쿨하게 안 줘요.
사실 그렇게 지금 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 중에서 이 백신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자료도 방대할 뿐만 아니고 자료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심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관료주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그 심사가, 그 실무자, 실무 담당자가 하면요, 이제 그 위로 보고를 해요. 그 위로 실무자 위에 그 이제 그 소속 팀장, 뭐, 팀장, 뭐, 무슨, 그 청장 아니면 이제 그 본부장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그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럼 또 위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치면 이제 그 위로 대통령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국무총리 거치고 대통령 거치고 또 해야 돼요. 그 관료주의가 너무 경직이 돼 있다는 거야. 위로 올라갔다가 위까지 가가지고 최종 승인 거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또 이제 그 요즘은 전자결제가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실제 보고는 해야 되잖아. 보고는 하면 그래, 결제는 대통령이 그 컴퓨터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결제는, 내가 결제할게요. 그러고 바로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확진자 숫자가 많은 편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방역 수준이 꽤 좋은 편이어가지고 확진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약간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참여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좀 되게 사람들이 꺼려요.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도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임상시험을 잘 참여는 안 해. 사실 나도 지금 임상시험 뭔가 하나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 그 병원에서 연락은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약간 좀 시기를 조정해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이게 계획이 없었던 그 얀센 백신 접종이 계획이 잡혀버려 가지고 사실 그 임상시험은 뭐 미룰 수 있으면 좀 미뤄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나는 참여는 할 거예요. 할수 있다면. 만약에 죄송하지만 김승우님은 안될것 같아요 하면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사실 그 나는 그 임상시험 내가 하나 참가를 하고 싶었던 게좀 내가 좀 한번 좀내 건강과 관련돼서 좀 개선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개선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현재까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 사례들 중에서는 인과성 확인된 사람이 166명이고, 사망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과성 확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고. 그래서 일반인들 접종 절차는, 네, 그냥 코로나19 백신 하면요, 이 예방접종 그 예약하는 사이트 링크가 떠요. 검색하면 이 누리집 쳐서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예방접종의 대상이면요, 일단은 그 접속을 할수 있어요.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접속할 때그 크롬 쓰지 마세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크롬 쓰지 말고. 나 크롬 썼다가 30분 날려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제일 가까운 병원 날렸어요. 그래서 일단 접속을 한 다음에요, 그 접종 기관의 시기를 선택을 해요.
접종기관 양식을 선택하고 예약을 해요. 다만 이제 예방접종 대상은 그런 거고, 이제 뭐 여러분들 의료진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그럼 우선순위 대상 기관일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일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접종을 하게 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약을 하고 접종하는 날에 맞춰서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뭐 접종하기 전날 밤에 술을 오지게 퍼먹고 뭐 뻗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접종 전날에 뭐 술, 한 2, 3일 전부터는 술 마시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예약한 날의 시각에 맞춰서 그 접종할 곳을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그 대상자를 확인을 해. 그리고 이제 접종 안내 교육을 받고 그 예비 진료자료, 문진표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 진료 한 다음에요. 그 순서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김승우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팔 걷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깎아가지고, 아 근데 나이 셔츠 입으면 여기 팔 짧아서 안 되겠다, 다른 거 입고 가야지 그날. 그리고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접종 내역 확인서를 받고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 이상 반응을 체크를 한다 그래요. 이상 반응 체크하면서 그 이상 반응 확인하는 동안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그냥 문지르면 안 되고 이게 그 주사 맞은 부위 지혈하고 있으면 되겠죠? 거의 지혈을 하다가 이상 반응 확인하고 네, 집에 오면 되는 거죠. 아,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내리면 되나? 씨. 안 되네요. 아, 내가 이거 단추 잘못 했구나. 한번 해볼까? 에이씨, 아, 이러고 맞아야 돼? 안 되네. 그냥 팔 걷을 수 있는 편한 옷 입고 가야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접종 이후에요. 집에 와서 최소 3시간 이상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노약자들은요, 좀 보호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3시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접종 다음날은 쉬는 게 좋아요. 백신 접종 다음날 일단 휴가를 주고요. 그리고 최소 3일 정도는요, 좀 약간 고열이라든지, 좀 이렇게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신체 증상이 조금 있다 그냥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좀 심해진다 싶으면요, 그 뭐냐 연락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 수신 이런 거 동의를 그 체크를 하면요, 3일 이내에 그건 이상 반응 확인 문자가 그 어쨌든 올 거야, 문자가. 그래서 그거 받고 그와 관련돼서 링크에다 조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백신 접종하면요, 접종 후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의 우선 순서가 다른 이유는요, 자, 일단은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고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의료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염에 면역이 취약한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다음 순이야. 그렇게 이제 의료진이랑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는다? 그 다음은요, 사회의 필수 기능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아니면 이제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이제 막는 거야.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가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고 1, 2, 3순위를 부여해가지고 계속 총 9개 그룹에 나눠 접종을 해요. 그래서 다군부터는 일반인이에요.
그리고 재외국민이랑 장기 거주 외국인은 만약에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정부에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뭐냐 같은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불법 체류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동생이 그 남편이 이제 외국인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결혼 이민 비자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체류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순이 최전선 의료진 5만 명이 먼저 접종을 받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중증병상 운영병원, 뭐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순이가 끝나면 영순이는 아마 지금 이미 접종이 끝났을 걸로 알고 있어요. 1순위 가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입소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요양원의 고령층이 좀 많이 나왔던 관계로 이거는 세계 공통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만 65세 미만에 한해서 먼저 접종을 해요. 왜냐면 그 이상은 이상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애스트라제네카 허가 사항의 변동이 있거나 다른 백신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접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순위 나군.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의료진들이에요. 고위험 의료진들은 방역망 유지를 위해서, 의료체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건의료인들. 그러니까 보통 한 3차 의료기관 정도 되는 분들이 여기서 맞는 거야. 해서 뭐119 구급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역학조사인원이나 검역의원이나 선별진료소 근무인원들이 여기서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1순위 나군까지 접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되진 않았어요. 다행히. 실제로 접종이 이제 여기까지 되고 나서는 그 사망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 지금 우리 엄마가 선별진료소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단은 2차 접종까지 했거든. 자, 그다음에 1순위 다군. 이제는 그 접종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에 신체적, 정신적 제한이 있는 접종 대상자들을 배려해서 이 사람들을 1순위 다군에 배치를 했어요. 정신요양자 및 재활시설에 정신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 있는 1만 4천 명이 여기서 받아요. 다만 이분들이 인원인 숫자가 좀 적긴 한데 1순위 다군에 들어가는 거는 의료진들이 방문 접종을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가군. 여기는요, 노인 재가복지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받아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도 여기서 받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대상자가 꽤 많아. 그 뭐냐, 3순위로 가기 전까지 2순위에서 대상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사실 제일 힘들어. 어르신들 말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부작용 문제가 좀 제일 큰 세대예요. 근데 문제는요, 작년에 독감 접종하고 관련해서 이미 낭설이 돌고 있었고, 각종 음모론이나 거부운동 이런 것도 또그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막 믿고 안 맞으려고 그러거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은 애스트라제네카, 만 75세 이상은 화이자를 접종을 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군이 됐으면 나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군이 있어요. 특별군, 예외를 적용하는 분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그 여러분들 드래프트 1라운드 끝나고 뭐 드래프트 보상픽, 샌드위치 픽, 스페셜 픽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래프트 스페셜 픽, 뭐 샌드위치 픽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필수 공무 및 중요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긴급 출국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국 비자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필수 공무원들이면 외교 비자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 비즈니스 비자 뭐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제 외교 비자가 그 발급되는 거가 그러니까 외교 비자 신청이 예정돼 있는 분들이 외교 비자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접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6월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3월에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 부부가 접종을 받았거든. 대통령 부부가 이제 접종한 이유는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출국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갔다 왔죠? 네. 그리고 이제 2순위 나군. 이제 여기서는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들이 모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의원급이라고 하면 그 병원 말고 의원이 있어요. 의원은 동네 병원이에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 간다고 하면 동네 병원 가잖아? 이 동네 병원에 일하는 분들이 여기서 접종을 해요. 그리고 다군, 이순이 다군은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에 일하는 분들이나 입소한 분들까지 접종을 하면 이순이 다군까지가 우선 접종 대상자 1,100만 명이 포함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3순위부터는 일반인이겠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들도 세대별 직업군에 따라서 접종 시기가 다 나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금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이미 4월부터 앞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 만성 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요, 영유아를 최근에 출산한 분들은 산부인과에서 그 백신 접종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요. 내가 아는 동생이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출산을 했거든요. 아는 동생이랑 아는 친구가 최근에 출산을 했는데 그 뭐냐.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백신 접종을 지원을 받았나 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인력이 여기서 접종을 해요. 1957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그래서 우리 아빠도 1958년생, 58년 개 뛰어가지고 6월에 접종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빠가 예약은 먼저 있는데 접종은 내가 더 빨리 한다. 그 다음에 필수 사회 유지 인력, 군경, 군인이랑 경찰, 그리고 소방, 사회 기반 시설, 각종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데 여기서 군인들은 현역뿐만이 아니라 예비군이랑 민방위 대원까지 포함한 인력이에요. 그래서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집단 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선 접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경들이나 유아 아동 돌봄교사 그리고 고3 교사들이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 우선 그리고 항공인력들은 해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접종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2003년생들은 학생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접종을 받을 거예요.
2003년생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요. 2003년생들은 2022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가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월에 예정된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그 접종을 받고 준비하는데 쿨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듣기로는 고3들은 7월부터 접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번에 30대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들이 6월 10일부터 접종을 받게 돼요. 나도 그 대상자죠. 나 민방위 3년 차니까. 향토 방위 유지 인력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향토 방위 그 향방 훈련을 예비군들은 기본적으로 향방 작계 훈련, 향방 기본 훈련, 소집 점검 훈련 등을 받아요. 동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면. 그래서 그런 향방 기본, 향방 작계, 그리고 뭐 소집 점검 1년에 3번, 3가지의 훈련을 당일치기 출퇴근으로 받거든요. 예비군 5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예비군 5년 차부터는요. 예비군 4년 차까지는 동원 소집이에요. 그렇고 예비군 7년이 끝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민방위 대원 편입이에요. 현역들은 그래요. 현역 상근하고 산업기능 요원들은 전역 다음 해부터 예비역 7년,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 편입을 하고 4급 사회복무 요원들은 소집 해제 다음 해부터 민방위 대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5급 제2국민역들은요, 이제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에 신체 등급 5급 이상이면 특별한 장애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일 뿐이지, 뭐 장애 등급이 없으면, 네,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돼서 민방위 교육 소집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앵간한 남자들은 다 민방위 대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 올해도 민방위 대원 그 온라인으로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6월 10일부터 얀센 접종을 시행하는 이 대상은 1981년생부터 1991년생까지의 민방위 대원들까지 포함인데요. 이 6월 1일에 0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18시간 만에 첫 예약이 다 끝났어요. 대국민 수강 신청이었어. 나도 30분 걸렸다니까 대기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순서로는 만 18세에서 49세까지의 일반적인 성인들, 1972년생에서 2003년생들까지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성인들이 모두 여기서 대규모 접종을 해요. 다만 2003년생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우선 접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2021년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게그 정부의 목표고 11월까지 2차 접종도 끝내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2003년 이후 출생한 나머지 인구들 중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뭐한 9월 정도에 접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의 도입 속도나 접종 속도에 따라서 이게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입 속도나 접종 속도 이런 거는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 질병관리청 접속해가지고 누리집 접속해서 자기가 어떤 백신 접종 대상인지를 미리미리 계속 수시로 파악을 해두는 게 중요해요. 신청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도 중요해. 하루도 안 걸려서 예약이 끝나잖아. 특히 20대, 30대, 40대들은요, 이 온라인 수강 신청에 익숙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접수의 능력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클릭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바퀴가 다 돌아. 그 다음에 4분기가 되면요, 재접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이력이 있어서 그 뭐냐 항체 문제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재검토를 받고 접종을 한 시기예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접종 1차 예약을 한날 그래서 1차 예약했던 날 갑자기 막 체해가지고 접종을 못 받아. 그럴 경우 한 며칠 뒤로 바꿀 수는 있거든요. 일정 기간 안에는. 근데 그 시기를 놓칠 경우,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건 모르겠는데 아예 이제 첫 차례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거부한 사람들은요, 4분기 이후로 순위가 밀려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접종을 또 하더라도 백신 3대권은 아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4분기 이후에 무료 접종 기회를 또 거부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 내고 접종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무료 접종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갖고 있다가 수출해야 되거든. 그러면 왜 우리는 백신을 선택권이 없이 그냥 국가에서 아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거 맞으세요 하는 대로 맞아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요 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백신은요 예방 효과 확률이 높은 것보다는 국민들의 참여 확률이 더 중요해요. 참여 확률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백신은요, WHO가 권고하는 기준의 예방 효과보다 훨씬 우수한 제품들이 들어와요. 50%라는데 WHO는 우리나라는 도입 기준이 예방 효과 6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입 과정이 좀더 깐깐해요. 그리고 사실 좀그 아무리 백신 효능이 좋아도요, 사람들이 접종에 참여를 안 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요, 방역을 통해서,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내가 예방하겠지만 나를 예방하면서 나를 통한 감염을 막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 전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공동체 의식이 좀 세지.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별 백신 선택권 없어요. 미국 정도는 있다 그래. 미국 정도 있고 홍콩은 인구가 워낙 적어서 선택권이 있는 것 같고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특정 종류 백신이 너무 부작용이 심해져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다른 걸 선택할 수는 있게 하더라고. 그 정도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백신 선택권은 없어요. 그리고 백신을 굳이 그 국민들이 나 이거 맞고 싶어라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백신을 추천을 해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접종자에 따라서 장점이나 단점의 차이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맞게 되는 얀센은 만 18세에서 64세까지 예방 효과는 65%인데 만 65세 이상의 예방 효과가 75%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그좀 약간 연령대 높은 분들이 얀센 한 번만 맞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번에 30대 예비역들하고 민방위만 한정해서 얀센을 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 18세에서 만 49세까지 여성들이 혈전 비율이 100만 명당 7명이래요. 전체 평균 100만 명당 2명인데. 그러니까 여성의 혈전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만 18세에서 만 49세까지의 여성이야. 혈전율이 좀 높아 보여. 일단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연령대가 만 18세 이상인 것 같고, 그리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만 49세까지면 보통 가임기거든요. 그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법사가 되기 때문에 그이 영향으로 이 얀센 접종에 따 결과에 따라서 혈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 위험도가 조금이라도 낮은 남성들한테 우선 접종을 하는 거예요, 얀센은. 그래서 이번에 30대 예비군이랑 민방위들이 한정해서 얀센을 맞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는 젊은 연령대에서의 이상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모더나나 화이자는 영유아하고 어린이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린이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이미 성인은 통과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예정인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단은 화이자를 접종했어요. 근데 이 화이자 접종을 하는 이유는요, 1차에서 2차까지 쿨타임이 3주예요. 짧아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화이자 접종을 이미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올림픽에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전파하면 아직까지는 근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 그래요. 다만 집회를 주도하거나 하는 등으로 방역 질서를 흔들리게 한 자들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있어요. 정광훈 씨처럼.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이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현재 이거는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6월 1일부터는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그러니까 1차 접종 이상이면 공통 적용이에요. 1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자에 한해서 이 직계가족 모임에서 예외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서 8명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거야.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되죠? 그래서 8명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8명 플러스 알파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동생 부부도 가끔 우리 집에 오고요. 이제 그 이제 작은 아빠 집, 작은 엄마 집 이럴 그 작은 아빠 집에 가끔 갈때 있어요. 작은 아빠 집은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 사이에 애가 셋이라서 거기까지가 일단 기본 5명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직계가족은 8명까지 허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직계가족 모임, 근데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가족이 8명 초과하면 그거는 허용이긴 해.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계가족 모임에 있어서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들 중에서 백신 1차 이상을 접종한 사람이 5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8명 더하기 5명에서 13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한세 식구가 모일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면. 그렇다고 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3분기 이후, 이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날짜는 만약에 확정이면 7월 1일부터인데요. 접종을 2차 이상 완료한 지, 2차 이상의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외가 적용이 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직계가족 모임이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 사적 모임이 지금 4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밖에 안 되고, 그 4명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를 들어서 그
8명이 사적 모임을 하는데 8명이 모두 백신을 접종을 해요. 그러면 그 8명 다 모이면 돼요. 10명이 모두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명 모두 가능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야외 시설에서 2m 이상의 거리 확보가 가능할 경우 2차 이상의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완화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 시설에서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될 경우는 마스크 잠깐 벗어도 돼. 예외는 있어요.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거나 공식 행사가 있는, 그러니까 공식 야외 행사 이런 거 있죠? 그럴 경우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4분기 이후부터, 이거는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어요. 접종을 모두 완료한 지 2주가 지난 자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건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적인 원 제안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 정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2월 이후로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완화될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은 아마 이때는 안될 거야. 그리고 이제 발열 체크 및 개인위생 관리 이런 건 기본적인 수칙은 계속 할거 같고, 거리두기 확보가 힘들 경우는 써야죠.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질병관리청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예요. 접종 목표. 일단은 1,300만 명이 6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는데, 지금 일단 한 60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했다 그래요. 1차 이상 접종을 했다 그래.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1, 2차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은 이제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빼주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2차 완화의 경우는 근데 방역 단계는 그대로 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는 일괄 적용하는 거는, 다만 이제 방역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 코로나19 2단계일 때 실내 시설에서 취식 금지 이런 거는 2단계 때는 다 공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 그 2.5단계 이상 가면 여러분들 그 2.5단계부터는 그거죠? 2그 뭐냐? 2.5단계부터는 그 20 이후부터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는 거.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각종 그런 이제 예외를 주겠다는 게, 마냥 이게 마스크 완전 벗고 다녀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실내 의무화 완화는 사실 좀 늦어질 것 같기는 해. 한 빨라도 내년? 대중교통에서는 아마 코로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계속 해야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는 되긴 하겠다. 굳이 KF94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그 강제로 그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나는 이제 백신 접종 끝나면 여름에는 이제 그 약간 기능성 마스크 있죠? 그걸로 바꾸고, 겨울에는 그냥 이제 방한 마스크가 중요하니까 겨울에는 면 마스크 써야죠. 근데 이제 그거야. 우려되는 상황들. 접종 확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 찾아보니까요, 이 그래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면요, 그 정보가 그 확인증이 뭐 모바일로도 온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모바일로 확인증이 얘기가 온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QR 정보가 등록이 된다는 등. 어쨌든, 그래서 체크인, 아마 QR 정보에다가 예방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QR 체크인 할 때, 그냥 일반인들은 띡, 인증됐습니다 라고만 나오지만, 백신 접종자들은 띡,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뭐, 아니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QR 정보에 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실히 등록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방역이 완화된다고 해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제 느슨하게 풀고 방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 때문에 사실 마스크는 최소 가지고 다니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 타잖아. 엘리베이터 거리두기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대 거리두기 되는 거 봤어요? 그래. 그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다들 앉아서 가니까 좀뭐 빈자리도 생기고 그러면 뭐 뛰어앉기도 될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대중교통에서 띄워앉기는 한낮 2시에서 4시? 그리고 완전히 막차 시간? 그때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때문에 사실 마스크는 갖고 다녀야 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마스크 규정이 완화될 때는요. 이렇게 마스크에 이렇게 목걸이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쓰고, 그, 야외에서 잠깐 내려도 된다고 할 때는, 뭐, 야외에서는 그냥 이렇게 목걸이로 들고 다니는 식으로, 뭐, 이렇게 다니는 방법이 있겠죠?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일 거야. 그리고, 100% 접종률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장담을 못해요. 사람들이 과연 접종률이 100%가 될 것인가? 끝내 안될수 있거든. 근데 다만 백신 인센티브를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일단 좋은 징조예요. 이번에 얀센 같은 경우 예약이 18시간 만에 끝난 이유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얀센은 일단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오케이고, 그리고 백신 접종하고 2주 지나면 그 거리두기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나는 이제 6월 10일에 접종을 하면요, 6월 24일부터 그 직계가족 모임에서 그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6월 24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나는 그 예외 카운트가 적용이 돼.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 식구들하고 동생 부부 더하기 작은 아빠네 식구까지 5명. 작은 아빠 식구 5명. 그러면 이제 합해서 10명이죠. 거기다 큰 고모까지 하면 11명. 그리고 이큰 고모까지 하면 11명이고, 거기다 더하기 이제 사촌동생 한 명이 이제 결혼할 거거든요. 그 사촌동생이 신랑까지 합하면 12명이거든요. 우리 그 친가 쪽 친척들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 모임 하면 12명까지 될수 있거든요. 이제 맥시멈. 그 맥시멈 12명 중에 4명 이상만 백신을 접종을 해도 네, 12명이 한꺼번에 모여도 돼. 이제는. 어쨌든 엄마는 이미 접종을 했고, 그 작은 고모도 접종했을 거야. 작은 고모 접종을 했고, 아빠가 58년 개띠라서 나보다 예약은 먼저 했는데 접종 날짜는 내가 더 빨라요. 예약은 내가 늦게 했는데 접종 날짜는 내가 더 빨라.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거든. 얀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서 난 들어오는 첫날에 맞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 빨리 첫날에 그냥 신청한 이유는 그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야외 촬영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야외 촬영에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촬영하면서 이리저리 말하면서 근데 마스크 쓰고 말하면 이제 안경에 계속 김새요. 좀 답답하단 말이야.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나는 좀 야외 촬영에서 좀 벗고 싶긴 했어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서는 야외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기는 힘들 거예요. 야외 도시에서는 야외 길거리를 이곳저곳 가든 다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한뭐 조선왕릉쯤 조선왕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리두기는 확실히 확보가 되는 구역이긴 하거든요. 거기는 워낙에 땅도 넓고 사람들이 진짜 그래도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어. 좀 너도 나도 다 벗고 다닐 수도 있어. 그래서 선정릉 같이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조선왕릉에서는 마스크 벗기는 힘들 것 같은데 허니문 같이 진짜 그 저기 내곡동 거기 서울 경계점에 그 떨어져 있는 데 가면 거기는 벗어도 돼. 진짜 허니문 거의 나 혼자 관람했고요. 최근에 광릉도 나 혼자 갔어. 광릉도 거의 나 혼자 전세 냈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좀이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7월에는 사실 이제 올해가 그거거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랑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출생 200주년이라 올해가 특별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나 성지순례 컨텐츠 찍고 싶은데 사실 그러려면 이제 야외 성지 촬영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 규정 좀 완화를 좀 적용을 받고 싶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성지 가가지고 물론 이제 신자들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자들은 어느 성당에서 왔는지를 인증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증이 되기는 해요. 어느 성당에 와서 왔는지 인증 체크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죠. 이제 나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요 해가지고 추가 인증을 받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비수도권 성지도 좀갈 일이 좀 생기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거죠. 약간 거리두기 예외를 좀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좀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죠. 야외 촬영에 있어서 사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빨리 백신을 맞고 그 야외 촬영에서 사실 마스크 벗고 촬영하는 게좀더 편하기는 해. 뭐 그렇다고 야외 촬영에서 무조건 대놓고 벗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막에 따라 설명을 넣을 거예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 충분히 그러니까 2미터 이상의 거리 확보가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적은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벗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따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백신의 역사 1, 2, 3부 컨텐츠가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려볼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음 주 6월 10일에 접종을 하고, 6월 10일 밤에는 아마 방송을 하룻밤 쉴 거예요. 최소 다음날 하루는 좀 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접종한 날 밤에 쉴 거고, 다음날 밤에 방송 켜는 거 정도는 괜찮을 거야. 어쨌든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하루 더 쉬는 거고 뭐 어쨌든 다행히 나는 목요일에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 평일은 금요일 하루 쉬는 거고 그다음에 주말 이틀 연속 쉬는 거니까 한 3일 정도는 주말에 쉬는 거죠.
날짜 잘 고른 거야. 일단 접종 날짜는 잘 골랐어요. 접종하고 나서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콘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